미국, 유럽 등에선 무술 수술이 첨단 의료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년 역사의 미국 잉그루드 병원 역시 150만 명의 환자들이 무술 수술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Which is that blood can oftentimes cause more harm than good. So I think we practice better medicine by transfusing less, and I think we take it beyond the question of simply whether or not to transfuse and really focus on the patient, and most importantly to sit down and talk to the patient and have a realistic conversation about the potential for benefit and the potential for harm with whatever approach we're using.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아직까지 수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빈혈 검사를 좀 한 번 더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철분제 주사하고 조혈제하고 같이 이렇게 맞을 거예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혈의 기준은 헤모글로빈 수치. 그러나 이곳에선 수혈 대신 조혈제와 철분제를 처방합니다. 4.4. 4.4. 그게 어떤 건가요? 정상 거의 뭐 정상이 한 12 정도 되는 되어야 되는데 4.4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번거로운데 왜 굳이 이걸 하시려는 거죠? 뭐 번거롭지만 무수혈하면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해야죠 또. 4.4 정도면 보통 건강한 여성의 3분의 1 정도 그런 혈액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할 때 마취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빈혈을 교정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실제로 조혈제나 철분제가 수술보다 훨씬 헤모글로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높여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됐었죠. 5가 채 안 됐었죠. 쭉 직선이 올라갔죠. 여기는 박경미 환자 역시 조혈제와 철분제를 통해 정상 수치를 회복하고 무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적극적인 모색을 통해 국내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무술 센터는 총 15군데.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 환자들이 제대로 알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선진 의료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학계에서 어느 정도 대체 수혈 요법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모든 수혈을 대체하자는 게 아니고 일부 기존 수혈 요법과 대체 수혈 요법을 절충을 취하자는 안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국가에서 건강보험 체계 내에 편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 치료에서 수혈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피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아마 저희가 쓰고 있는 의료계에서 쓰고 있는 혈액에 저는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봐요. 10%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개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피가 안전하다,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피는 결코 안전하지 않고 또 피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그런 개념을 우리 의료계에서 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맞는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한결같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혈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꼭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 최소한의 수혈을 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지난 201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는 수술 전 환자가 가진 혈액량을 최적화시키고 환자의 혈액 손실을 줄이고 빈혈에 대한 환자 각자의 생리적 저항력을 이용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무수혈 수술은 종교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최적의 수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무수혈 치료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논의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료계가 진정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 서비스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이 아닐까요?